자, 오늘은 대퇴사두 좀 집중을 해서 제 나름대로 조합한 최고의 대퇴사두 운동이라고 자부하는 운동들이니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어의 안정성을 하체 운동할 땐 최우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리버스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목 주변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프 레이즈랑 티비아 레이즈 정면 굴곡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걸 한 두 바퀴 정도 돌고 허벅지 앞쪽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토마스 테스트를 변형한 운동 버전이고요. 코펜하겐 플랭크로 안쪽 허벅지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 다리 들기 운동 하고 맨 마지막 머메이드 갤업으로 골반 회전까지 마무리하고 첫 번째 하는 스쿼트는 대퇴사두에 자극을 느끼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육에도 약간 엄청 기본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헤네맨 사이즈 프린스플이라고 하는데 우리 근육이 70kg를 들잖아요. 딱 70kg에 필요한 근섬유만 활성화가 돼요. 100kg를 들면 딱 100kg를 들기 위한 근섬유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근육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들 필요가 있어요. 내 잠자고 있는 근육을 깨우기 위해서 온 몸에 고중량을 좀 걸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첫 번째 종목을 좀 무거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잠자고 있는 근육들이 깨워지고 나서 자극 위주의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자극이 잘 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은 자극을 느끼겠다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세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겠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이제 스트렝스 훈련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퍼포먼스를 위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쉴 만큼 많이 쉬고 내가 개수랑 무게를 최대한 많이 드는 거에 목적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뭐 자극을 느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안전하게만 하지만 도전적이게. 요즘엔 좀 대퇴사두를 발달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극한의 펌핑을 이끌어내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은 스트렝스 훈련이라서 제가 좀 설렁설렁 하는 건데 좀 있으면 이제 저도 약간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법과 스트렝스를 키우는 법은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완전 선형적으로 비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육이 크면 힘이 센데 힘이 세다고 근육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트레이닝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스트렝스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었고 20대 때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서 조금 더 심미적인 부분 근육에 뭔가 그런 걸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더 커지려면 더 무겁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힘든 거 끝났고 고통스러운 거 하러 가봅시다. 근섬유에 많은 자극을 줬으니까 자극받은 근섬유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끔 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레그 익스텐션 할 거예요. 슈퍼세트로 스쿼트를 할 겁니다. 자, 레그 익스텐션은 뭐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가볍게 지금 한 40kg 났거든요. 20개 할 거예요. 근데 20개도 사실 쉬운 무게예요. 근데 이걸 어렵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수축을 강하게 가져갈 거예요. 약간 쥐어짠다는 느낌을 낼 겁니다. 사실 우리 근육이 수축할 때는 내가 이게 100kg로 수축하는지 40kg로 수축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수축의 퀄리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단 갈 거고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생각보다. 스쿼트 하는데 스쿼트는 반대입니다. 약간 늘려주는 거에 초점 맞춰서 최대한 깊숙이 앉을 거예요. 요즘에 너무 인터넷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신장성 수축이 그러니까 약간 근육을 늘리는 게 더 많은 근육에 데미지를 준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문맥이 하나 빠져있어요. 근육이 잘 수축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늘리는 이완이 아니고 신장성 수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수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신장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근육을 레그 익스텐션으로 잘 수축시켜놓고 여기서 잘 이완하면 근육이 엄청 데미지 많이 받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사실 70kg는 절대적으로 무거운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스쿼트 300kg가 무겁다 생각하면 70kg 사실 무겁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70kg만 가지고 수축과 이완을 해도 다리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사실 맨몸으로 해도 충분하죠. 이스라텔 박사 영상 보면 뭐 브루털 레그 워크아웃 해놓고 맨몸으로만 작살내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항이 걸려있다는 가정하에는 맨몸으로도 다 조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두 번째 세트부터가 정말 지옥입니다. 딱 데미지를 받고 혈류가 이미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쪼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이 20개의 포인트는 절대 쉬지 않는 거에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고통이 와도 난 20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를 드는 게 아니고 정말 난 여기를 강하게 수축 빡 시키겠다는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 제가 꽉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나는 이유는 저는 그걸 지금 주 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라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물론 조금 힘들면 빨라지겠지만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kg 들잖아요. 겁나 무거워요 이거 진짜. 아까 160보다 더 무거워. 여기서 포인트는 하단 구간에서 살짝 정지하면 이완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살짝 그 시간을 좀 더 늘리려고. 그러니까 두 개의 운동이 약간 단축 이완을 반복시키는 거거든요. 얘는 이완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스쿼트를 수축에 포커스 맞춰서 했을 거면 올라올 때 뭔가 허벅지를 꽉 쥐어짜는 느낌으로 왔을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이 안 올라오잖아요. 팡 올라오잖아요. 그게 저는 이완만 신경 써서 그래요. 심장이 너무 아파요. 지금 다리가 다 설렸어요. 이걸 3세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2세트째를 열심히 안 해요. 3세트째는 너무 설려가지고 열심히 못 해요. 그래서 딱 난 2세트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아 너무 아파. 아직 어마무시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은 레그프레스랑 리빙센 슈퍼세트로 할 건데, 레그프레스는 또 단축성 수축에 좀 집중할 거고요. 꽉 쉬어 짜는 느낌으로 할 거고, 릴링 익스텐션은 신장성 수축으로 근육을 좀 쫙 늘려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똑같은 원리인 거죠. 레그프레스는 10개밖에 안 할 거예요. 진짜 그냥 이렇게 단축성 수축이라고 했지만 최대한 그 가동 범위는 길게 가져갈 겁니다. 아까 전에는 이 스쿼트 같은 동작을 프리 스쿼트로 했잖아요. 저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코어가 털려 있으니까 무게를 많이 못 해요. 근데 이제는 안정적인 장비에 와서 조금 더 무거운 무게로 단축성 수축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조금 종목을 바꾸면서 성질도 바꾸고 무게도 바꾸고 제 몸이 적응 못하게 그냥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근육에 힘을 줘보면 수축을 못 하겠는 게 털린 거고, 그래서 계단 같은 거 오르락내리락 할 때 다리 힘 풀리는 게 힘을 못 줘서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는 힘을 줘보면 여기가 아플 거예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거죠. 이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자극과 스트레스를 몸에다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하체 운동할 때만 카페인이 들어간 부스트를 먹거든요. 와, 근데 진짜 웬만한 선수들 중에서 이걸 재밌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스스만 끝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운동하고 나면 한 30분 정도 못 일어나서 바닥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세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 드랍 할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가지고 있다가 한 손만 드랍 할 거고, 두 번째 세트는 두 번 드랍 할 거예요. 아 제가 불스스를 운동 중간에도 넣어보고 처음에도 넣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하체 운동의 끝판왕은 불스스거든요. 네, 이게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동 전이나 중에 넣으면 아무것도 뒤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마지막에 넣고 그냥 다리를 끝내려고 마지막에 넣는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에 그냥 끝까지 그냥 다리 한번 털어보겠다는 느낌으로. 아니 이게 운동 중간에 넣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최선을 안 다해. 그러니까 뒤에 또 다른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넣고 이거 하고 그냥 끝내자. 불스스는 이게 한 세트여서 하고 잠깐 쉬어줘야 돼요. 바로 왼발 들어가면 왼발의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만약에 난 다리에 자극이 안 온다, 다리에 뭔가 펌핑감이 안 온다,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진짜 이거 하면 안 올 수가 없어. 안 올 수가. 정확하게 하체를 쓰는 방법이 존재하죠. 제가 발을 딱 놨을 때 이 왼발이 당연히 몸의 중앙에 있어야겠죠. 근데 그 느낌을 못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골반이 딱 중앙에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내배전이 돼 있어야 돼요. 난이도가 쉽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테크닉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발이 벌려놓고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거는 내가 유연하건 뻣뻣하건 희미하건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 발 한 발 하는 거다 보니까 좌우의 불균형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너무 팔불출 같지만 너무 힘들 때마다 이렇게 딸내미 사진을 보고 자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말을 맞이합시다. 할 수 있다.
끝. 오늘은 제가 진짜 하는 하체 전면 루틴 해봤어요. 진짜 이 루틴을 한번 따라해보시고 효과가 없다? 제가 무료 PT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내 정신력이 나약하기 때문에 썩는 거다. 근비대 훈련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패 지점까지로 갈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운동선수 출신이 아니고선 일반인들의 정신 상태로는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운동 정도를 섞으면 좀 실패 지점에 가깝게 저는 간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성격이 다른 두 운동을 가지고 서로 내가 실패한 지점까지라고 가면은 운동선수들이 한 종목에서 하는 실패 지점까지 간다. 아, 사실 이 운동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수축과 이완을 특장점으로 살린 운동 두 개를 섞어주면 좋은 거죠. 이런 댓글이 분명히 달릴 거예요. 아니, 레그 익스텐션이랑 바벨 스쿼트를 어떻게 둘 다 쓰냐. 근데 이런 건 사실 진짜 나쁜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레그 익스텐션이랑 맨몸 스쿼트, 고블리 스쿼트 섞어서 하면 되잖아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레그 프레스랑 닐링 익스텐션은 바닥에서 하든 아니면 CC 스쿼트 같은 거 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하자. 하나는 수축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는 이완에 집중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고, 마지막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하체를 끝내버릴 수 있는 그 어떤 운동을 가져와서 정말 그냥 한번 끝내자. 오늘 하체 전면 운동이었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하체 후면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